가는 길에 만두도 샀고 여기서 젤리도 사고 있어요. 자 일단 쓸어 담자. 자 다정한 남자예요. 이거 혼자 주모님이 다 먹었어요. 내가? 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죽었지. 와 내일 아침에 진짜 거의 인피니티 워 찍으려나 봐요 화장실에서. 자 아니, 이제 이번 엔드게임 찍을 거야. 이번 엔드게임 찍을 거예요? 변기 막혀요. 오 뭐야 갑자기. 아까 전에 현대백화점에서 영상 찍다가 일로도 넘어왔고요. 바로 도레미 파크에 또다시 왔습니다. 아까 쌈마이로 밥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좀 바깥 아끼려고 회전초밥집 들어갔는데요. 몇 조각 안 먹었는데 78,000원이 나왔네요. 좀 깜짝 놀랐어요. 일단은 도레미 파크 와가지고 여기 있는 아이들 밥 주는 영상을 이제 찍고 싶어가지고 일로 넘어왔거든요. 사실 여기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파이톤이에요. 레틱 파이톤. 지금 국내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거의 탑클래스로 다 큰 아이들이고요. 진짜 대형 전시장을 제외하고는 일반 전시장 중에서 가장 큰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나 싶어요. 생김새도 큼지막하고 얘네들은 좀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요. 일반 동물들은 이제 그냥 키운다 보면 얘는 이제 밥 줄 때마다 이제 제가 약간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거든요. 애들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물리면 훅 가요. 근데 여기 사장님께서 워낙 아이들을 오랫동안 키워오셔서 애들 성격도 원래는 좀 많이 개차반으로 유명한 애들인데 그나마 좀 순해진 편이고요. 그리고 이제 밥 먹는 영상을 한번 꼭 촬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밥 주는 그 주기가 됐거든요. 밥을 언제 한 번씩 주죠? 밥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에서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씩 주고 있어요. 진짜 밥을 겁나 간간히 먹는데 한국에서 진짜 큰 그 뭐였더라? 락파이톤 키우시는 분은 뭐 멧돼지 뭐 고기다 고기도 구해서 준다 막 그렇게 듣긴 했거든요. 네, 저희는 근데 한 달에 한 번 먹일 때 뭐 닭을 뭐 두세 마리씩 먹이니까요. 소화시키는 데만 해도 한 2주 걸려요. 닭은 뭐 일반 연계로 다 이제 주시는 거예요? 아니요, 저희는 이제 모란시장 같은 데서 모란시장이요? 큰 닭 잡아다가 네. 그냥 가공되지 않은 걸로 채로. 내장 있는 채로요? 네. 그게 이제 몸에 좋기 때문에 사실 진짜 살아있는 닭을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걔네들 주다가 제 영상 앞으로 정지 먹거든요.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죽은 닭으로 다 밥을 줄 거고요. 한번 밥 먹는 거 좀 보고 싶습니다. 네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자 이제 대형 파이톤들한테 밥을 줄 때는 이런 닭고기를 많이 주는 편인데 이걸 또 그냥 주면 안 된다면서요. 네 일단 먹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날개 같은 부분에서 이제 걸릴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날개는 자르고 그 다음에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날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좀 전에 이제 뭐 도마뱀들 이런 애들 큰 도마뱀들한테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와 사이즈 봐 와우 대박 진짜 크다 밥을 줄 때 이런 긴 핀셋 같은 걸 줘야 그 써서 줘야 되잖아요. 잘못하면 물릴 수 있어서. 네,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데는 없고요. 네. 수술용 겸자, 지혈 겸자라고 해가지고 네, 락다운 같은 거요. 와, 진짜 크다. 사이즈 봐봐. 와. 바로 반응하네요. 저희 매장 뽀삐도 닭고기 먹었었거든요. 와 진짜 크다. 와, 사이즈 봐봐. 제가 독일 가니까요 거기서 이제 대형 마트 같은 데서 얘네들을 분양을 해요. 근데 남들 이제 애기들도 막 초등학생 유치원생 다 있는데 거기서 얘네 밥을 주는데 그냥 전시장에 있는 토끼 한 마리 꺼내가지고 주더라고요. 다르네요.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 찍히면 난리 나잖아요. 막 클레임 막 몇백 개 걸리고 유튜브 올라오고 막 뉴스 나오고 하잖아요. 근데 거기서 그냥 보면서 오 unbelievable.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네요. 그렇죠. 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쥐도 먹는 거 보고 그랬었는데 전시장에서. 저 요즘엔 얘네들 밥 먹는 거에 특히 예민해가지고 그게 사실 주는 게 왜 예민한 건지 모르겠거든요. 동물학대라는 얘기들이 제일 많죠. 그렇죠. 근데 뭐 굳이 보여서 좋을 건 없긴 한데 뱀들도 사실 먹긴 먹어야 되니까 재미로 주는 게 아닌 이상은 너무 예민하게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. 아 근데 얘가 지금 건들지 말라고 희싱하긴 하네요. 이건 숨 쉬는 소리. 아 그래요? 네. 아, 와 사이즈 봐봐. 이것도 덜 큰 거지 아직? 네. 요즘에 그리고 좀 살이 좀 빠져가지고요. 네. 이제 날씨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이제 먹성이 다시 돌아와서 이걸 쭉 먹여서 좀 키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와 사이즈 진짜 크다. 얘는 개인이 혼자 제압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사이즈가 커가지고.
지금은 그래도 테임이 돼 있어가지고 혼자서 이제 뭐 컨트롤 어느 정도 할 수 있긴 한데 네네. 더 커지면은 이제 힘들겠죠. 아 얘가 이제 오늘 두 마리 다 먹은 거예요 닭을? 네 두 마리 다 먹을 겁니다. 아 근데 먹으려면 꽤 걸리네요. 원래 냉동식품 이거 죽은 식품은 금방금방 삼키는 줄 알았는데 크다 보니까 이제 삼키는데 한 마리 먹고 두 마리째는 그래도 빠른데 네. 첫 번째 거를 먹는 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. 그렇죠. 턱을 빼고 막 이러는 시간들이 좀 걸리다 보니까 아 근데 그렇게 쪼이는 것 같진 않네요. 얘는 워낙 주워도 먹고 이제 뭐 물어서도 먹고 하는 애들이 애여가지고 네. 와 살벌하네. 아 머리 찼는데 좀 걸리네요. 이거 반대로 모네. 이게 뱀은 먹이를 삼킬 때 그 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. 똥꼬부터 안 먹어요. 이제 얼굴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방향으로다가 쭉 삼키거든요. 사실 그 콘스네이크도 핑키 삼킬 때 엉덩이부터 삼키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. 약간 좀 모질한 애들인데 그러면 삼키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. 이제 머리부터 삼키면은 금방금방 삼킬 수 있죠. 쟤도 지금 이제 머리 쪽으로다가 이제 향하고 있잖아요. 천천히. 이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일부러 목을 안 자른대요. 이제 목이 있어야지 애들이 머리 방향이라는 걸 알고서는 그쪽부터 삼킬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. 얘는 따로 삼킬 때 턱을 지가 빼는 거예요? 턱관절을? 네, 뱀들은 대부분 다 이제 스스로 턱관절을 빼가지고 네. 입을 크게 벌리게끔 만들죠. 근데 큰 애들이 좀 더 턱관절을 빼는데 오래 걸리나요? 이제 뭐 큰 먹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는 거지 뭐 관절을 빼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요. 그쵸?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. 얘는 주댕이 많이 늘어나는 총 아니에요? 레틱은? 얘는 거의 180도 정도까지 벌어지니까요. 그쵸, 이 사이즈는 정도 들어갈 때쯤에 한번 보시면은 입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. 이 크기면 거의 원숭이도 먹을 것 같은데요? 원숭이도 먹죠. 사실 뱀들이 제일 삼키기 힘든 게 사람이래요. 어깨 때문에? 네, 어깨 관절이 이제 다른 동물보다 튀어나와가지고 그쵸. 그래서 삼키기 힘들대요. 그래서 닭도 날개 잘라주는 거니까요. 아, 날개가 있으면은 확실히 더 오래 걸립니다. 야생에서 다 주워 먹고 다닐 텐데. 근데 야생에서 보면 진짜 그니까 무섭긴 할 거예요. 오줌 싸지 않을까요? 저 인도네시아 갔을 때 뱀은 그 드래곤 스네이크밖에 못 잡아가지고. 전 예전에 라오스 갔을 때 네. 시장에서 레틱 고기 파는 거 봤었습니다. 아, 맛은 똑같을 거예요. 저 드래곤 스네이크가 진짜 귀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. 인도네시아 갔는데 그냥 지천에 널리지? 계곡 아 지천에 널리지 않아 한 마리 잡긴 했는데요. 그냥 뭐지 연가시 같은 게 막 기어가는 거예요. 가지고 저기 뭐야 하고 딱 잡았는데 이제 드래곤 스네이크인 거예요. 오. 거의 딜러가 그 산에서 잡힐 수 있는 최고 희귀종이라고 그래요. 감동은 없었어요. 감동은 이제 다 나중에 다리 걷었을 때 그 뭐야 거머리 한 여섯 마리 붙어 있으니까. 근데 그 대박인 게 제가 작년 5월에 갔거든요. 보시면은 거머리한테 물린 자국 아직도 이렇게 나 있어요. 오. 거물이 세죠. 아 장난 아니에요. 네. 다음번에 할 때 스타킹 신고 갈 거예요. 스타킹도 두를걸요? 아 그렇겠죠. 네. 그때 거머리한테 한 16방인가 물렸는데 피가 이틀 내내 나는 거예요. 피가 안 멈춰요 여기. 네. 네. 와 근데 오래 걸린다 확실히. 얘 말고도 애들 다 주는 거예요 오늘요? 아니 오늘은 이 친구만 먹일 거예요. 친구랑 저 날개 잘라놓은 거 이제 모니터 주면은 오늘 피딩은 끝입니다. 이제 뱀은 아래쪽 턱 관절이 두 개로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한쪽씩 움직이면서 삼키거든요. 안에 이제 이빨이 턱 안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다 보니까 이걸로 조금씩 조금씩 꽂으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뱀한테 물리면은 손 빼기가 진짜 겁나 힘들어요. 또 억지로 빼면은 애들이 이빨이 뽑힐 수가 있어요. 예전에 리본한테 물렸거든요. 놀래서 손을 팍 빼니까 손가락에 그 이빨이 따따닥 박혀 있는 거예요. 근데 직업병인가 애들한테 물리면은 손을 못 빼는 게 이제 놀래 뭐 애들이 이빨 다칠까봐. 그쵸. 그 마우스로 걸리잖아요. 또 주댕이 다쳐가지고 맞습니다. 이중으로 엿을 먹이는 거예요. 물려서 아프게 만들고 지도 아프고. 와 근데 머리 크다. 목 많이 늘어났다. 좀만 더 지능이 높아서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. 뱀이요? 안 돼요. 똑똑하면 진짜 짜증날 것 같은데. 탈출을 엄청 하겠죠? 아 근데 킬드렉 같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. 네. 걔네들은 좀 똑똑한 것 같아요. 파이톤류 말고 그런 계열들 킬드렉이나 아니면 저 칸이나 이런 애들은 좀 똑똑한 것 같아요. 주댕이 늘어난 거 봐라.
어, 천천히 삼키긴 하네요 그래도. 네,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. 목이 여기 있어가지고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. 아, 전 뱀밥 주는 거 보면 암 걸릴 것 같아요. 매장에 콘이 한 백 몇십 마리 왔었거든요. 그, 진짜 밥 만들어도 이미 밥 다 주는데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. 와, 꼬리 봐라. 꼬리 끝에 부절 아니죠? 이거 뭐 완전 깔끔한 거죠? 네. 허, 이 사이즈면 꼬리 부절 조금씩은 있는데. 이렇게 먹는데 목 막히면 얘네는 멸종했어. 하루 종일 먹습니다. 지금 거의 한 시간 됐죠? 밥 먹으니까. 그쵸. 원래 대형 뱀들은 밥 먹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 좀 길다 보니까. 근데 이번에 이제 모가지부터 잘 삼켜가지고 이제 제대로 먹고 있어요. 보시면 아래쪽에 튀어나온 거는 저게 호흡기라고요? 기도. 기도요? 네. 어... 숨쉬는 거. 사이즈 봐라. 대박이다 진짜 이거. 오, 깜짝이야. 이제 기도로 숨쉬는 소리예요. 그렇죠. 제가 뱀 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매장에서 몇 번 물렸더니만 그 뒤부터 만지기 좀 그렇더라고요. 자, 이 목 근육을 이렇게 수축을 한 다음에 다시 삼킬 때 이걸 쫙 펴지면서 다시 그 삼키는 거예요. 다음 번에 찍을 때는 이제 양쪽 다리도 제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아니 지금 와, 지가 들어왔다. 다리를 잡고 있어가지고. 네. 못 당기고 있어요. 그래도 조금씩 들어가긴 하네요. 자, 이제 다리 관절까지 삼켰는데 이쯤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애가 삼키기 편해졌어요. 하루 종일 걸렸어. 와, 드디어 이제 삼킨다. 사실 워밍업 같은 게 필요해서 처음에 삼킬 때 턱관절을 이 아래 있는 턱 근육이 늘어나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. 아까 저 지 몸도 물어뜯었잖아요. 네. 그 정도로 뱀들이 굉장히 멍청합니다. IQ가 조금만 높았으면. 네, 쑥쑥 들어가요. 아, 이제 편하게 삼킨다. 여기서 찍으시면 더 잘 걸려요. 아, 그래요? 벌써 드레인밖에 영상 갔다 온 콧방에서 난리 났어. 바로 이제 릴레이로 피딩 시키는 거예요? 네. 되게 빨라요. 아. 안 할 것 같은데? 오, 릴레이 피딩. 아. 어, 이제 하나 배워갑니다. 머리를 찾는 시간을 좀 줄여주는 거죠. 안 뺐어, 안 뺐어. 드세요. 우와, 들어가네. 역사만 좀 빨라요. 어느 정도 잡아주셔야 돼요. 다리요? 꼬리요? 아니, 아니, 이 몸통이 이제 네. 미끄덩 거리니까 네. 잡고 있어줘야지. 안 그러면. 입에서 다시 빠져나오거든 이제 그럴 수 있어요. 아, 지도 저게 먹인 줄 알고 지금 꼭 베고 있는 거예요? 네, 꼬고 있는 거예요? 이제 그냥 먹을 것 같아요. 사실 아까 전에 여기 오면은 사장님이 맨날 그 우유 주니까 저 군고구마하고 사왔거든요. 아니 차에 두고 왔어요. 맛있게 드시죠. 릴레이 핀 진짜 되네. 자, 이것으로 다 이제 여기 있는 파이톤에 먹이 주는 체험은 끝났고요. 아, 생각보다 힘든 작업이었어요. 애들이 먹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먹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. 그럼에도 잘 먹어줘가지고 좀 심기방기하네요. 크다. 이 목 근육이 늘어나가지고요. 저게 또 수복되려면 또 시간이 걸리죠. 내려가면서 쭉 바로 이렇게 아, 촥 수복이 돼요. 자, 마지막으로 한 마리 더 먹이는 걸로 하고요. 일단은 여기 도레미파크에 오시면은 저희 더주 매장 도레미파크 오신 걸 인증을 하시면요, 저희 더주 매장에 오셨을 때 이제 뭐 어떤 용품을 생물을 사시건 저희가 10%씩 이제 할인을 드릴 거고요. 또 더주 매장에 오신 분들은 또 도레미파크에 오셨을 때 인증을 해주시면은 또 입장 티켓에서 10% 할인을 넣어주신다고 해요. 너무나도 감사한 프로모션이고요. 오셨을 때 많은 혜택 받아가신 다음에 이런 아이들을 한 번씩 구경해 보셔도 되게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.
국내에서 파충류만으로다가 이렇게 카페를 하시는 체험장은 진짜 거의 유일하거든요. 뭐 오셔서 이제 다양한 파충류들을 보시고 또 파충류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이제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하나씩 더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도레미파크 많이 방문해 주시고 저희 집 근처에요. 여기가 신중동에서 가깝죠, 여기가. 네, 신중동역이랑 부천시청역 사이에 있습니다. 그렇죠, 그 사이에 있죠. 되게 오후하게 편해요. 주변에 또 관광 그 볼만한 놀이 시설도 많고요. 한 번씩 가족분들 오셔가지고 여기서 좀 즐거운 시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영상 마무리할게요. 저것도 사실 먹은 거 찍고 싶긴 한데요. 금방 먹을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 30분은 걸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걸로다가 마무리를 할게요. 아무튼 국내에서 대형뱀 키우신 분들 많은데 좀 마음이 아픈 거는 사육을 좀 제대로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이렇게 진짜 개체한테 애정을 주고 키우신 분도 있다는 걸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영상 이걸 마무리할게요. 자,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제가 영상을 지금 6편인가로 나눠서 찍었는데 우리 편집자분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실지 벌써 감이 오네요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